너 진짜 정체가 뭐야? 나는 데몬이야. 너희들은 이렇게도 부르지. 악마. 원래 난 인간이었어. 지옥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했던 신이 선택받은 인간을 데몬으로 만들었다. 선택받은 인간. 괜히 땀 빼지 말고 아름답게 가자. 내가 원하는 건 오로지 피계약자 영혼. 그뿐이야. 데몬으로 산 세월만 치면 200살. 지금 남자 손님 한 명 와있죠? 내가 그 손님의 손님이에요. 혹시 컨셉? 왔음 볼게. 보면 되잖아. 미리 말해두는데 나는 일이랑 결혼했어요. 남자한텐 관심이 1도 없어요. 그쪽이 일이랑 결혼했든 베개랑 결혼했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뭐야? 이 잘생긴 또라이는? 뭐야? 이 철벽 또라이는? 뭐예요? 이런 자리에선 호구조사가 필수지? 도도히? 그쪽 명함. 정구원. 이름 좋네. 상당히 안 어울리지만. 그니까 이 자리가 대체 뭐냐고. 맞선. 우리 지금 맞선 보는 중이잖아. 한참 재밌는 타이밍에 미안한데 신데렐라는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냉담하지만 상냥하고 순수한데 야해. 19금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렇지 않을까 싶을 만큼. 무사해서 다행이야. 잠깐 화장실 좀? 쓰레기도 종류가 있던데 너희들은 뭘까?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아무리 바빠도 케이크까진 먹고 가야 예의겠지? 파티는 끝났어. 난 분리수거 하느라 더 이상 너랑 놀아줄 시간 없으니까. 만나서 반가웠어. 오늘 하루 너의 앞길에 불행이 가득하길 바랄게. 아,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보게 되면 그땐 존댓말 부탁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추억이 발길에 차이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덜 좋은 부모일 순 없었어. 17년 전 생일에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는데 당시 도도이의 나이는 11살. 고아가 된 도도이를 미래그룹 주천숙 회장이 거둬들였어. 저 대리 부르셨죠? 네. 누가 보낸 거야? 질문이 잘못됐잖아. 네가 죽는 이유 말이야. 어디 있을 텐데 오늘의 먹잇감이 찾았다. 정구원? 도와줘. 나도 원래 사인하기 전에 먼저 소원 들어주는 그런 미친 짓은 안 하는데 저놈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네. Can we play like there ain't no other? If I hear my name, I will run your way. It's my desire that you feed. You know just what I need. You got power, power. You got power. I give my all now, can't you see? If you ready, why won't you set me free? If you ready, you got power. Power, you got power over me. 구원, 이게 다 그 이름 때문이야. I was lost until I found me in you. I saw a side of me that I loved too. But now I hear my name and I'm running your way. All I feel as I get closer to you is the desire to move like. 도대체 정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여태 기다렸고. 아니, 요즘 목에 왜 이렇게 촌스러운 게 있어? 촌스러? 뭐 하는 거야? 뭐? 이게 왜 안 좋아져? 아, 그만해. 잘못되면 어쩌려고. 이거 설마 진짜 탔어? 이제 어떡할 거야?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해야지. 인간의 마음 홀리는 거. 정권? 우리 좀 보자. 내가 지금 사고 우울증이 심각해서 말이야. 뭐가 얼마나 심각한데? 증상이 어떤데? 아무것도 못하겠어. 너무도 무기력하고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닌 것 같은 난생 처음 겪는 아주 낯설고 이상한 기분이야. 너만 얘기를 줄 수 있어. 네가 내 부여증이 있으니까. 저기 잠깐 숨 좀 참을 수 있어? 확실해. 이건 키스 타임이야. 뭐 하는 거야? 죽는 줄 알았잖아! 그 진정해, 그.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내가 오늘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 줄 알아? 물귀신 같은 너 때문에 두 번이나 죽을 뻔했어! 그뿐인 줄 알아? 왜 미친놈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난 그게 누군지, 날 왜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른다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왜 그랬어?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랬어. 말했으면 안 할 게 뻔하니까. 쓰레기. 이것도 아니면 대체 방법이 뭐야? 구원은 화계의 잔해 속에서 이루어진다. 나를 둘러싼 익숙한 세상이 무너지고 평범했던 모든 것이 더 이상 평범하지 못한 그 화계의 순간. 위태로운 내 인생에 닥치기에 들어온 이 남자. 누구보다도 낯설고 수상한 나의 구원. 남의 소중한 걸 가졌으면 책임감을 좀 가지지. 솔직히 난 네가 악마든 천사든 상관없어.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의도치 않게 한 배를 탄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 내 경호원하자. 오늘은 또 왜 이러실까. 차 돌리자. 지효사? 지효사, 왜 이래? 어? 나 살려줘! 어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지효선 살해당했어. 이건 심장마비도 의료사고도 아니야. 살인이야. 위의 수중자는 미래 FMB 대표 도도희로 지정한다. 조건은 증여자 주천숙의 사후 1년 이내 수중자 도도희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다. 어! 신청 좀 해, 누나! 설마 안 할 거죠? 날 막을 방법은 하나예요. 날 죽이는 거. 지켜봐, 주연사. 내가 악마와 손을 잡아서라도 진실을 밝혀줄 테니까. 나는 오늘 이 남자에게 내 인생 최고의 베팅을 한다. 정구원 씨, 나랑 해요. 결혼. 싫은데?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 이 타이밍에 네가 따라오는 건 뭐야? 뭐긴 경호하는 거지. 난 경호원이니까. 너는 그때 그 쓰레기들이지? 정구원. 도도희. 나는 경호원의 경호원이다! 탱고. 줄 줄 알아? 탱고? 탱고를 지을 땐 상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 지에클! 그리고 셋째, 절대 그녀를 사랑하지 말 거야. 왜 그래? 괜찮아? 우선 여기서 피하지. 정구원! 뭔가 잘못됐어. 내가 하찮은 인간따비한테 설마 때문에?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능력이 없어져서 생긴 부작용일 뿐이야. 나는 너가 그렇게 가버려서 마음에 걸려서. 난 그냥 너랑 같이 있기 싫었을 뿐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그럼 나한테 왜 이래? 뭐 더 할 말 있어? 내가 실수한 것 같네. 귀찮게 해서 미안해. 도도히
착각도 참 대단하다. 오늘 바로 하시죠, 혼인신고. 진짜 졌던 놈이랑 결혼할 거야? 봉사잖아. 지금 난 재벌가의 칼을 댈 수 있는 내 편이 필요해. 아무리 그래도 저놈은 진짜 아니지. 네가 무슨 상관이지? 누구든 상관없어. 어차피 진짜 결혼도 안 돼. 짜증나서 못 봐주겠네. 네가 누구랑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나랑 상관은 없는데. 왜 이래?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너, 네가 문제야. 널 만나기 전까지 완벽했던 내가 너랑 엮인 뒤로 다 엉망진창이라고. 너만 아니었으면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만두자. 너 놔줄게. 경호원하지 마. 그래, 관두죠. 경호원이고 뭐고. 괜찮아. 그 결혼 나랑 하지? 왜 나한테 프로포즈 했어? 그냥 네가 죽는 게 싫어. 자기야, 집에 가자. 자기? 그럼요고? 바로 잘 거야? 안 자면 뭐 할 건데? 보라지가 왜 그래? 왜? 아침부터 너무 예쁜가? 아니, 그래서 결혼 생활은 좀 할 만한 것 같아? 어색하고 불편해. 그래도 도도이가 항상 내 눈앞에 있으니까 마음이 놓여. 지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 능력이 깜빡거렸어. 갑자기 안 되더라고. 미애하려면 가려, 얼굴을 가려야 한다고 하길래. 근데 다시 해보니까 잘 돼. 이렇게 한다고 능력이 깜빡거리는 게 괜찮아질까? 뭐든 해봐야지. 곧 사라질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감정. 대표님께서 구속되셨습니다. 당신을 주천수 회장 살인사건 피의자로 체포합니다. 증거 없이는 48시간 이상 수감할 수 없으니까. 여러 머리가 되면 회장으로 올리지 않을 명분이 커지니까. 죄송합니다. 찔렀다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형사님. 얼굴만 보고 올게요. 미쳤어. 내가 너무 늦어버렸어. 너는 나를 항상 지켜줬는데 나는 반도를. 소원도 빛나려 가지. 아, 정말. 의사 부를게. 잠깐만 도도이, 충전이 좀 필요해. 뭐 충전이 완전 팍팍되는 기분이야. 진짜 충전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더 이상의 갈등과 다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회장 후보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말해 이제, 이유가 뭐야? 그쪽 때문에 이사장은 죽을 뻔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이기적일 셈이에요? 도망쳐야 살고 싶으면 도도이 옆에 있으면 다 죽어나가니까. 더 이상 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아. 도이 지금 부모님 돌아가신 거 자기 탓으로 생각한다고. 이제 고모님 돌아가신 거에 죄책감 느끼게 될 거라고. 전부 당신 때문에. 도이 당신 때문에 포기한 거야. 당신 또 다칠까 봐. 나 때문에 포기하는 거면 다시 하자고. 그런 거 아니야.
널 위한 선택을 해. 그게 나를 위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죽었다고. 나 때문에 너도 죽을 거야. 상관없어. 그만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거역할 수 없는 너라는 운명. 인간들이 기꺼이 어리석어지는 이유가 이런 건가? 특별해진 거야, 그 여자? 이사장한테 특별해졌냐고. 그래서 자꾸 인간이 되는 거야. 그 여자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니까.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남편! 아버지! 기분이 너무 좋아. 나만 포기하면 모두가 평화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행복해진 건 나야. 그렇게 하루 종일 붙어있었는데 충전이 왜 안 되는 거야? 시계가 멈췄어. 능력이 깜빡거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진 걸써. 맞지 않는 몸에 능력이 들어가 있으니 점점 사그라들까 사라지는 건 당연하지. 짜잔! 나 케이크 만들었다. 충전. 내가 무서운 건 이 세상에서 네가 사라지는 거야. 그 여자가 죽으면 돌아와. 난 누구도 포기 안 해. 도도이하고 나 둘 다 선택할 거니까. 그게 제일 무서워. 네가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만약 가혹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나의 선택은 너야. 나를 잃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게 더 지옥인 거라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뭘 하고 싶어? 마지막인데 너랑 같이 있어야지. 응? 부탁해요. 이사장을 구해줘요. 독극물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죽으면 이사장에게 타투가 돌아오죠. 도도이! 살 수 없어. 인간은 결국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는 선택을 하게 되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인간의 숙명이니까. 타투가 돌아왔어. 나 진짜 괜찮아. 네가 다 고쳐줬잖아. 이제 깜빡거리지도 않고 충전도 안 해도 되고. 충전은 필요하거든. 졸려. 나는 능력도 돌아왔는데 왜 자꾸 인간 시절의 꿈을 꾸냐고. 아무래도 넌 인간으로 남고 싶은 모양이지.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이 있을까? 만약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복되는 운명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 인간 시절의 기억들. 나한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월심이라고. 이곳에서 공부하면 그리 잘 되세요.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진 않은데요. 연모한다, 하울시마. 서이선, 에이노. 이리 달콤한 하드라니. 사랑에 빠졌지만 신분의 벽에 가로막힌 우리에게 평등을 말하는 새로운 학문은 마치 부엉가도 같았다. 돌아오실 때까지 한시도 몸에서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너 같은 기생따위가 가지고 있을 물건은 아니다. 너에게 이것을 건넨 자는 누구냐? 말해라. 그럼 너는 살려주마. 제 것입니다. 연무의 마음은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약하게 만들고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이죠. 울지마! 하지만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버렸다. 복수심에 불타고 분노의 눈이 먼 난 악마가 되었다. 당신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난 가지 않겠어. 나 때문이야.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두려워. 나 때문에 네가 불행해질까 봐. 너와 함께 행복했던 순간에도 어쩌면 이미 우리의 이별은
시작되고 있었던 걸까? 너 없이 이미 난 불행해. 어떻게 해도 불행하다면 함께 불행하자 우리. 네가 가장 믿고 의지한 바로 그 주천숙이 죽였어. 그토록 믿어 의심치 않는 너의 주님 주천숙 여사가 니네 엄마 아빠를 죽였다고. 거짓말이야! 이제 포기해 노성민. 네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지옥 있잖아. 안돼! 회장 자리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까지 하다니. 엄마. 네 말이 맞았어. 난 결국 도도이를 불행하게 할 뿐이야. 이게 내 본성이니까. 근데 불행한 운명의 반복이 앞으로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벌어졌을 줄이야. 주천숙이 날 만난 적이 있다는 소리야? 당신이 도희 아버지를 지옥으로 이끌던 날 안젤라 자매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엄마도 그럼 그 일 이후 자매님은 삶의 태도가 변했다. 지호사가 나한테 솔직했다면 넌 정권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잘 봐. 이런 게 바로 대머니니까 진짜 악마를 목도하고서 악마가 되기를 멈춘 거지. 도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지옥이 됐어. 죽도록 사랑했는데 죽도록 원망스러워. 도도이, 지옥에서 너를 구해. 정권. 계속 불러. 정권. 떠날 때도 제가 아무 말도 못 해줬어요. 정권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근데 생각나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 있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곁에 맴돌고 있는 게 느껴졌는데 이젠 정말 어디에도 없는 게 느껴져. 이게 필요해 보이네요. 이사장이 너무 보고 싶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도련님이 날 잊게 해주세요. 도련님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나와의 기억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내가 범심이었어. 악마 새끼 불러. 네가 위험한 놈이잖아. 정권. 그래야지. 알았어. 안 돼, 정구! 죽이면 네가 소멸해! 안 돼, 정구! 그만해! 그만해, 정구! 나 이제 괜찮아! 보고 싶었어, 두두이. 너무 보고 싶었어. 안 돼! 얼씨마, 두두이. 아, 두두이! 안 돼! 아, 죽지 마! 준거, 설마, 널 살린 거야? 날 살린 거야. 가지 마. 네가 죽고 나서 내 안에 있는 무언가도 같이 죽어버린 것 같아. 정우신 아직이야? 현장에 있었던 건 분명한데 일주일은 넘도록 보이질 않아요.
도도희 대표는 충격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랑 같이 보낼 줄 알았는데 네가 없네. 이거 꿈이야? 다녀왔어.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서로를 구하는 건 역시 서로이기에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파괴자이자 구원자이다. 도도, 너의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의미가 있는 거야.